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대학교도 개강을 연기하고, 회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자영업자분들도 무척 어렵고, 관광업계에도 마찬가지이고,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까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원래대로라면 봄을 맞아서 개강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헬스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마스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던 일상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던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과학 컨텐츠 주제로 코로나를 선정해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물리학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크게 접촉 전파, 비말 전파, 공기 전파가 있습니다. 접촉 전파는 말 그대로 악수를 하는 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과 오염된 중간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접촉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악수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는 유사한 개념인데, 둘다 감염원이 포함된 입자들의 이동에 의한 전파를 의미합니다. 이때 감염원이 포함된 입자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이면 비말 전파라고 하며,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감염되면 공기 전파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공기 전파가 되냐 안 되냐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중국 보건당국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 가지 감염 경로 중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스크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체액을 분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는 입이나 코로 이물질을 배출하면서 침과 각종 분비물이 강한 속도로 분사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감염원이 포함된 미세한 입자 또한 배출되기에 기침과 재채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의 2016년 6월 2일자에는 기침과 재채기의 물리학에 대해 연구 중인 MIT의 유체역학자인 부리바 교수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부리바 교수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직접 규명해 보기로 합니다. 부리바 교수 연구팀은 초당 최대 8,000장을 찍을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재채기 장면을 촬영하고 침방울의 크기나 확산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들의 그동안의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재채기를 할때 침방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1~2m 정도 가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 큰 침방울도 기침의 경우 6m, 순간 분출 에너지가 더큰 재채기의 경우에는 무려 8m나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이 침방울에 모여 만들어진 침방울 구름은 최대 10분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침방울이 방이 크다고 하더라도 구석구석 침투할 수 있고 천장의 환기 장치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리바 교수팀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입에서 침방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 상태로 분출되는 양도 상당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런 부리바 교수팀의 연구는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공기 전파 경로가 우리의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의 니시무라 사카타 가가 교수팀은 기침과 재채기를 할때 비말을 뿜어내는 속도를 조사했는데, 기침의 경우 남자는 시속 48km, 여자는 시속 37km였으며, 재채기의 경우 각각 55km, 38km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재채기는 기침보다 속도가 빨랐고, 비말이 넓게 퍼져나가고, 날아가는 거리 또한 길었다고 합니다. 린세이 마르 버지니아 공대 교수는 오염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호흡을 하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도 감염 환자로부터 반경 1.8m 안에 있으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기침이나 재채기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실내 공간에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착용이 필수적인데, 홍콩대학교의 연구원들이 공기 중 전염 원리에 대해 설명한 논문을 참고하면 실내 환경에서 물방울의 크기가 A면 10초 동안 부여할 수 있고 20마이크로미터의 경우 4분, 1에서 3마이크로미터이면 계속 부유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서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새가 생기면 그 틈을 통한 공기 흐름을 타고 새어나간 작은 방울들이 인체 주위의 열기류나 주변 기류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는 공조기 시스템이나 사람이 걷는 행위, 문을 열고 닫는 행위에 의한 각종 공기 흐름이 생기는데, 감염자에 의해 배출된 비말이 이런 공기 흐름을 타고 다른 방으로까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기압차를 이용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 변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예방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공기 중에 감염원이 포함된 아주 미세한 입자를 막기 위해서는 N95나 KF94급의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이 논문에서는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잘 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가 없거나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한다면 코로 심을 쉬는 것이 입으로 쉬는 것보다 외부 입자 방어에 유리합니다. 코에는 털과 점액이 있어 공기 중에 작은 입자를 걸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소매나 손수건으로 호흡기를 가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겨운 우리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